이달 초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 폐암학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그 후의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저희가 또 이분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전략총괄 임종진 부사장 함께합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이런 시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상장되어 있는 회사긴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환자들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신약을 발굴 및 개발하여 글로벌 기술 수출, 즉 라이센싱을 사업 모델로 하는 혁신 신약 전문 바이오텍입니다. 저희는 2019년에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당시 단위 화합물 기준 국내 최대 규모였던 1.5조 원의 글로벌 기술 이전 성과를 올렸었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그해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사업화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네. 사업 실적 중심의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창의적인 연구개발도 물론 이제 제약바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철저히 사업적인 기술 수출 및 사업화가 저희의 주된 관심과 장점입니다. 2022년 현재 미국 FDA 승인하에 임상 단계에 있는 3개 과제를 집중 개발하고 있고 네. 추가로 내년에는 이를 6개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는 규모면에서 국내 바이오텍으로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하게 되고 질적으로도 당연히 이 과제들이 모두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기술 이전 및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세계폐암학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단어로 들었을 때는 아, 뭔가 폐암 관련된 거구나라고는 하지만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의 비소세포 폐암 EGFR 돌연변이 4세대 표적 치료제. 뭔가 폐암 관련된 치료제인 거는 예, 맞는 것 같은데 뭔지 좀 자세하게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단어가 좀 어렵기는 그쵸, 해요.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폐암은 이제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요. 네. 이제 미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아, 뭐 자세한 예, 말씀은 좀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긴 네. 한데 근데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은 이제 암세포의 돌연변이 특징에 따라 현재 다양한 표적 치료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인의 경우 이제 절반 수준의 높은 비율로 이제 그중에서 EGFR이라는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 EGFR 표적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1세대 약이 나왔고요. 이제 1세대 약을 조금 개량한 이제 2세대 약의 치료제가 출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 2세대 치료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좀 나오는데 돌연변이가 나오는 약이 잘 안 듣는 그래서 네. 이를 극복하는 3세대 치료제까지 지금 나와서 환자들이 지금 사용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3세대 치료제 이후에도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보고되어져 있어요. 네. 이에 따라서 환자들이 이 새로운 내성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에서는 이 3세대 치료제의 내성이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차세대 치료제, 그래서 이제 4세대 치료제입니다. 4세대 EGFR 표적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임상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약을 실제로 환자분들이 복용하시면서 효력과 안전성을 확인 중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사망 확률 높은 비중 중에 또 한 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암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4세대 표적 치료제가 개발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관련해서 세계폐암학회에서 이번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구두 발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구두 발표라는 것은 네. 이제 저희가 다 강단에 올라가서 그 수많은 의사분들과 네.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과제를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계폐암학회에서 이제 계열내 최초로 이제 세계 이제 계열로 최초로 세계 최초 제4세대 EGFR 표적 치료제인 저희 이제 코드명이 BBT176입니다. BBT176. 예, BBT176의 네. 환자 대상 임상 결과를 전 세계 무대에서 최초로 공개했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과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성과
즉 글로벌 기술 이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내용 면에서도 저희가 되게 좋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임상 일상 성격의 용량 상승 시험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효력과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확인한 것을 저희가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경쟁 약물에서 아직까지 관찰을 된 바 없는 종양이 일정 이상 규모와 이제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부분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저희 약물에서 부분 관해 사례를 관찰한 점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상세히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한 환자분은 이제 51%, 즉 절반이 넘는 이제 종양이 줄어드는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사례를 관찰된 사례를 보고를 드렸고, 또 현재 한 환자분은 이제 1년이 넘게 질병 진행 없이 저희 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그래서 말기 폐암 환자가 저희 약을 계속 1년 넘게 복용 중이시는 것처럼 안전성과 효력이 매우 유의미하게 관찰되고 있다. 점을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학회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발표된 세션 자체가 EGFR 돌연변이 치료제 세션이었는데, 네. 여기서 전 세계 이제 폐암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이신 분이 있으세요. 네. 이제 그 파시안이 하버드대학교 이제 하버드대학교 다나파버 암 연구소 교수님이신데 이제 교수님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 저희 과제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파시안이 교수는 이제 이번에 저희 발표를 하면서 이제 BBT 176 저희 이제 과제를 효력 결과를 잘 확인하였고 현재 관찰된 액체 생검을 통해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 감소가 추후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사의 과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네.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발표에서 다른 경쟁 약물들을 다수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희 BBT176이 차세대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선두에 서서 주목받고 있음을 발표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폐암 같은 경우는 사실 발병 후에 거의 후반기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거 내용 들어보면 말기암 환자가 효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정성까지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유의미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네. 현재 그 이제 BBT176은 이제 추가 확장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FDA와 임상 일상을 마치면 임상 일상 종료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를 통해 가속성인 가속성을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계획하에 진행 중에 있고요. 네. 현재 글로벌 기술 이전도 사업 개발 속도를 매우 늘리고 이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현재 경쟁 약물이 중화권 대상 기술 이전을 약 7,200억 규모로 작년에 체결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에 당사는 저희가 제가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보자면 최소 2배 이상 규모, 즉 조단위 메가딜을 저희가 글로벌 기술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고 현재 사업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시장을 조금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3세대 치료제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세대 치료제 선두주자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고요.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를 맹 추격 중인 얀센. 그리고 또한 다른 비소세포암 치료제를 판매 중인 화이자 같은 글로벌 네. 탑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모두 4세대 EGFR 치료제가 내부에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개발 중인 약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즉 이제 뭔가를 도입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 파이프를 보강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에 저희는 이런 글로벌 탑 기업들 대다수를 포함해 수십여 개의 기업과 사업 개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번 세계 폐암학회 발표가 사업 개발에 매우 중대한 촉매 이벤트가 됐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어서 우리 부사장님도 좀 뿌듯한 그런 8월을 맞습니다.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세계 폐암학회 이후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새로운 모멘텀에 될 만한 또 이야기는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7월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지난달에. 네. 저희가 베링거 인게라임에 저희가 2019년에 약 1.5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됐던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을 타겟으로 하는 BBT877이라는 과제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반환이 진행됐었고, 저희가 그 반환 진행됐던 사유를 잘 극복해서 FDA와 협의를 마치고 임상 2상 진입 승인을 FDA에서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는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의 반환 사유였던 잠재 독성에 대한 우려를 네. FDA가 공식적으로 해소해 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BBT877을 중심으로 네. 특발성 폐섬유증에서도 저희가 질환 시장을 공격하고 저희가 폐섬유화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섬유화 질환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관심이 되게 높고 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개발을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하지만 역시나 차세대 치료제 개발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877의 글로벌 임상 2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준비 중에서 글로벌 임상이니까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전 세계에 걸쳐서 50여 개 기관에서 임상을 동시에 개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네. 또한 특발성 폐소매증을 이제 전략 질환으로 삼고 과제를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두 개의 과제를 저희가 도입했는데 이 과제에 대해 주로 전임상 좋은 데이터를 저희가 이번에 특발성 폐소매증 국제학회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보스턴에서 열리거든요. 여기서 두 건의 저희가 비임상 과제를 이제 포스터 형태로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그 두 건의 비임상 과제를 포스터 형태로 소개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앞서서 폐암학회와 발표한 것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른 거죠? 예, 저희가 폐암학회에서는 임상 데이터, 즉 환자에서의 결과를 이제 주로 말씀드렸다면 네네. 이번 특발성 폐소매증 학회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이른 단계, 즉 전 단계의 전임상 데이터를 최초로 공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특발성 폐소매증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3개 이상 가진 바이오텍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회에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저희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지난 2018년 학회에서 BVT 877을 발표한 이후에 그때 네.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좋은 인연이 돼서 제가 기술 성과가 난 것처럼 이번에 이번 학회에서도 저희 과제를 적극 소개하고 또한 877을 포함해서 세계 과제 사업 개발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궤양성 대장염 신약 후보 관련해서 현재 임상 이상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현재 임상 이상 마지막 환자 투여를 마치고 이제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연내에 아마 임상 이상 분석을 마치고 회력 결과를 확보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합니다. BBT 401 역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많은 궤양성 대장염에서 경구제로 안전한 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네. 글로벌 제약 기업 다수와 사업 논의가 매우 긴밀하게 진행되는 과제입니다. 저희는 임상 이상 효력 분석 결과를 잘 이제 추적해서요. 이거를 사업 개발에 급진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분석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주가를 사실 쭉 보면서 있었거든요. 저희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양봉 전환에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괜히 이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우리 예. 부사장님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예. 그 항상 저희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에 주시는 관심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혁신 신약 전문 바이오텍으로서 특히 사업 개발이 중심으로 창립되었고요. 사업 개발을 중심으로 지금도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이 필요로 하는 혁신신약을 정말 잘 골라서 신속하게 개발하고 공급한다는 창립 초기의 전략을 지금도 변함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EGFR 표적저해제인 BBT-176 오늘 말씀드렸고요. BBT-877 현재 임상 이상에 들어갔고 401 역시 곧 하반기 임상 이상 결과를 확보합니다. 세 가지 모두 사업개발을 우선 고려하여 저희가 개발을 시작한 과제들입니다. 즉 당연히 높은 가치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목표로 활발히 사업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곧 8월이 끝나고 9월 이제 여름을 지나 수학의 계절인 가을이 오는데 네. 저희도 상장 후 지난 2년간 열심히 보내온 날들이 좋은 수학을 곧 맞이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좋은 소식들을 저희도 함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전략 총괄 임종진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